우와, 엄마 또 이상 반응 생겼을 땐 어떻게 하노, 동범이는? 응. 도와주지. 어떻게 도와줘? 말안 하는 거. 우와, 이제는 할수 있지, 봐봐. 들어가서, 너 자리 알지? 거기 가서 앉고, 얌전히 앉아서, 낼 때까지 말 건다, 안 건다? 안 건다. 안 건다. 아이가. 우진은 동범이 믿고 먼저 가 있는 거예요? 너를 챙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를 챙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는 누가 챙겨? 나. 어머. 너는 너 스스로 챙기고. 엄마는? 나. 본보미가 챙기고. 어머, 엄청 알았지? 원스러워.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서울 때 지켜주면 안 무섭잖아요. 어머. 같이 옆에 있어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줘요. 많이 못 챙겨줬을 때, 아빠가 힘들 때. 개그하는 쥐희자라고 소개를 할까요? 아니면 쥐하는 개그맨이라고 아, 개그하는 쥐희자. 할까요? 예. 김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봄봄이의 엄마이자 김현철 씨의 아내 최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비행기? 어떻게 저... 제주까지. 지금 유채꽃 한참 폈죠, 제주도에. 벌써? 우리 또 갔다. 안 돼, 안 돼. 우리 또 갔다. 우와,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처음 인터뷰를. 금쪽 같은 이 새끼 같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김모모입니다. 이름 너무 예쁘다. 애기도 너무 예쁘고. 조금 무서웠어요. 그런 병이 있다는 게요. 뭐야? 와이프가 답답한 곳을 못 견뎌하고 제주도 가고 싶다 이러길래 뚝딱뚝딱뚝딱 해서 왔죠. 그래서 벌써 한 4년 넘었습니다. 정말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싶다. 근데 고쳐질 수 있을까? 차 같은 것 타면 이제 제가 그 앞좌석에 타고 뒤에는 못 타고.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거. 부부가 이렇게 있고 딴 사람 뭐 그죠? 선배 차를 타면 거기 옆에 가서 앞자리 가서 앉죠. 김현철 씨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예. 운전할 때. 어디 탈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이 부인이랑 나랑 뒷자리에 앉아 이렇게. 안녕하세요. 애매하긴 하다, 이거. 야, 이건 좀 애매하다. 그럴 때 많았어요. 난처해요, 솔직히. 그거 참 그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게 맞나? 병원에서 공황장애에 폐쇄공포증이 있다. 그냥 이러다 죽겠다. 그냥 이거 죽는 거구나. 해외에 놀러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는 비행기에서 이게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비행기 들이눕고 속옷이도 뭐다 풀리고 양말도 벗고 막. 어떡해. 내가 봐도 정말 정신 나간 여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것 같은. 이것도 유전이 있을까?
듣고 나한테 옆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옮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그것만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있죠? 이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지. 이런 사연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금쪽 상담소 사상 최초죠. 지금 최대 제작비를 들여서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말이죠.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인터뷰하러 서울로 오기가 또 힘드니까 제작진이 와주신 거예요. 비행기 타기가 좀 힘들어하니까. 네. 오늘도 좀 큰 마음 먹고 오신 거네요. 네, 오늘 아침에 비행기 타고 여기랑 왔는데 지금도 여기 밑에 아까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사실 약은 먹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까 저기서 이제 문 닫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저기 안에 있다가 저 문 닫히고 내 의지대로 나갈 수 없는 환경. 터널 같은 데 많잖아요 서울은. 네. 그런데 이제 참일일 때 그럼 빨리 나갈 수도 없고 막 이럴 때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심하시면 녹화하고 비행기 타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괜찮으셨는지. 일단 제가 이제 잠을 그 전날은 제대로 못 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되죠. 근데 저는 항상 아이를 데리고 다니고 하니까 근데 아이가 이제는 적응이 돼서 이제 항상 이제 혼자 먼저 타 있고 저는 비행기 문 닫히기 전에 타요. 얘기를 했다가 앞에 사람들이 탄 거를 일단 탄 순간에도 보면 안 되니까 타서 얼른 바닥만 닦고 그냥 의자 맞는 맨 앞에 자리 이렇게 앉는 걸 사는데 To fasten your seatbelt, insert the metal clip into the buckle and adjust the strap. To release it, simply lift up the buckle.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신 거죠. 근데 내릴 때 이게 진짜 그 어떤 거 뭐 금은보화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 일 없이 왔다는 게 이게 저는 더 소중하고 그 정도예요. 김윤철 씨는 전혀 모르셨고요. 그 전에는 그런 증상이 별로 그렇게 과하지 않았어요. 있기는 있었는데도 조금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뭐 우리들도 그죠 연예인들도 사실은 불안하고 우울할 때 있잖아요. 우리들도 그죠. 네 그런 정도인 줄 알았지 양쪽으로까지 생각은 이제 못했었죠 예전에. 네. 네. 처음 어떤 그 아내분의 그런 증상을 보셨을 때 그런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조금 그랬죠. 아까 전에도 제가 그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부동반하고 나보다 더 선배 형 차를 얻어 타는데 그 형이 운전하는데 그 형수가 옆에 타잖아 조수석에. 그렇죠. 자기가 쪼르륵 타. 근데 이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니 근데 이제 그때는 언제 몰라. 이해를 못하지. 누가 그걸 그저 이해를 해요. 그 형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어. 오해하고 형수님 좀 이상하지. 좀 포지션. 그 형수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래서 뭐 막 얘기해요. 제가요 지금 막 답답해가지고요 앞에 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또 예 그렇게 하세요 하고 그 형수 또 이쪽에 타고 나도 이렇게 같이 뒷자리 이렇게 타고 있는데 얼마나 어색해.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닌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했죠. 버릇이 너무 자기 위주지 않냐. 앞자리를 타고 싶어 하는 그건지만 알았지. 이 공포증도 불안의 일종이잖아요. 근데 언제나 불안은 인간이 자기의 생존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전이거든요. 근데 우리 은경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껴서 이것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언제 제일 처음 시작이 되셨어요? 폐쇄 공포가? 이게 제가 정말 심해지게 된 계기가 아까 말씀드렸지 한 5년 전 정도에 제가 혼자 아이를 데리고 아빠 없이 애기 친구들 엄마들이랑 갔다 여행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유모차도 있지 기저귀도 있지 짐도 많지 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잃어버릴까 봐 얘를 어딜 둘지 모르니까 내 딸이니까 이게 막 부담감이 너무 컸고 막 체력적으로도 소모되고 막 이런데 오늘 올 때 한국 돌아올 때 출발하기 전이었는데 아직 이 타긴 탔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정신 나간 여자처럼 막 뛰어나서 잡히고 막 이랬는데 그게
그때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아이도 그때 그렇게 심하게 됐던 걸 처음 봤고 그때가 정말 심하게 된 시작점? 그 어떤 것보다도 이제 혼자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갔는데 손에서 놓으면 외국에서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생명을 잃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안전하게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얘를 잘 지키기 위해서 아마 그때 굉장히 불안이 높은 상태였던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잘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선을 넘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나면 그때의 기억이 굉장히 bad memory, 굉장히 나쁜 안 좋은 기억임과 동시에 그 유사한 상황만 돼도 그때 그것이 그대로 기억이 나고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이제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정말 힘들고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도 있고 몸도 힘들고 할 때는 약을 먹고 해도 이게 올라와요. 네. 그리고 어쩔 때는 이제 엘리베이터 탔다가 이렇게 먼저 탄 사람 뒤에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밀려. 네. 갑자기 막 밀려 타게 되면 잠깐만요! 이러고 그냥 저는 막 밀치고 내리거든요. 사람들은 넌 창피하지도 않니? 근데 창피함이 그때는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죽겠는데 뭐 창피한 게 어딨어요. 그래서 아,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 진짜로요. 나리 씨가 되게 중요한 질문을 아까 했는데요. 피곤하면 몸 안에 락틱 액시드라고 하는 젖산이라고 하는 게 몸에 쌓여요. 근데 이 락틱 액시드가 공황 유발 물질이에요. 공황 유발 물질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피곤하면 훨씬 더 심해지는 게 다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쾌하게 운동을 한 거랑 운동을 해서 근육을 사용한 거랑 노동을 해서 막 이삿짐을 막 나르고 이래서 근육을 많이 사용한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어머. 똑같이 몸을 써도요. 네, 그래서 엄청 피곤하게 막 이삿짐을 나르고 육체 노동을 막 힘들게 했을 때는 락틱 액시드가 쌓여요. 그래서 이게 공황 유발 물질이에요.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요. 그다음에 계절 변화가 싹 있을 때 몸에서는 나를 잘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러면서 그때 많은 이제 질병도 있고 특히 이제 공황이 심해져요. 그래서 지금 은경 씨가 겪는 거는요. 폐쇄 공포 맞아요. 왜냐하면 주로 좁은 곳, 헌널, 비행기 안, 엘리베이터 안, 그 다음에 좌석 버스 같은 거 왜 그 구간과 구간이 긴데가 훨씬 그래요. 맞아요. 그냥 시내 버스가 그 겨울에 이제 창문은 다 닫혀 있는데 히터를 틀 때 너무 힘. 답답한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좁은 공간, 그리고 이제 왜 땅굴 체험 가서 땅굴 보러 들어가든가 막, 너무 힘들다. 잠수함 이런 거 생각. 잠수함 맞아요. 그런 거. 그런 곳에 갔을 때 공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핸들링할 수 없다고 생각해. 내가 다뤄낼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야말로 환장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산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에서는 약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뇌에서. 야, 이거 잘못하면 질식될 상태야.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호흡을 하는 것 때문에 몸 안에 산소가 농도가 너무 높아져 버려요. 그러면 온몸이 약간 저리면서 마비가 와요. 맞아. 마비 와요? 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비닐봉지나 종이봉투 입에 딱 씌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내뱉 이산화탄소를 다시 들이쉬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과산소 때문에 마비 와요. 그럼 이제 또 뭐 이해될 수 있는 마비지만 의사도 아닌데 본인은 나 이제 사지 마비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해산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진땀이 나기 시작해요. 이제 진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뛰어요. 그다음에 막 손이 막 그다음에 이제 떨리고 어지러움증도 되게 심해지겠죠. 구토가 나올 것 같고 메스꺼였고 그다음에 이제 몸도 막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련의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은경 씨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심하세요? 어떤 증상이 제일 심하게 느껴지세요? 그냥 있잖아요. 이게 다 어떻게 막 이거를 갑옷이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아무것도 어디 다 벗어내야 돼요. 속옷도 풀려고 양말도 벗고 신발도 벗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터널 같은 거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터널이 좀 샥 빠져나가면 모르겠는데 안 그렇고 막힐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건데요. 어허. 위험한지 알면서도 뛰어내린 적이 있어요. 네. 언제? 나는 몰랐는데. 아, 친구랑 이제 아이들을 뒤에 태워놓고 제가 운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옆에 타고 있는데 너무 밀리니까 이게 막 그 뒤에서는 애들이 이제 좀 시끄럽고 터널은 밀리고 이 갑자기 막 애들 시끄러운 시끄러운 거랑 같이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니까 저도 모르게 문을 열게 되더라고요. 그 상황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저도 못 참고. 그러면 제일 힘든 게 사실 터널도 힘든데 이거는 거의 급파랑이거든요. 폐소 있는 사람한테. MRI 괜찮으셨어요? MRI 괜찮으셨어요? MRI 힘들지. 와, MRI는 이거는 아예 그래서 네. MRI는 처음부터 물어봐요. 폐소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러면 또 신경안정제도 좀 놔주긴 하는데. 아니, MRI 얘기하시니까 그 제주도에서 같이 이제 병원을 갔어요. 안에서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나서 멍글거리고 봤더니 거기에서 막 울고 불고 해가지고 진짜 힘들지. 애가 오죽하면 엄마 이거 참아야 돼 이러는데 또 애한테 내가 어떻게 참고 해서 못하고 왔어요 끝내는. 맞아요. 못했어요? MRI들 그래서. 아, 막 초인님이 나와. 이거 보고 내가 다 뽑아버려야 되고 막 이게 난 뛰쳐 빨리 나가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밖을 보고. 아, 근데 몰라요. 창피한 것도 없고요. 맞아. 아니 뭐 죽을 것 같은 공포인데 내가 살기 위해 하는 행동이 그 당시에 뭐 네 창피한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겠죠. 그러니까 되게 본인은 안 창피한데 우리가 창피하더라고요. 본부기랑 나랑 둘이 창피했어. 예. MRI 통속에 들어가는 거 이게 물론 쉽진 않지만 치료 중에 하나가 인지행동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지행동 치료가 뭐냐면 절대로 산소가 부족하지 않으니까 절대 안 죽는다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뇌에서 착각을 해서 질식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면 심장은 막 산소 공급량 늘려야 되니까 탁탁탁 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혈 문제 없네? 그러면서 이제 몸에서는 다시 균형을 잡는단 말이에요. 호시간까지를 증상은 있어도 이 통제권을 딱 갖고 본인이 안정되는 걸 무지하게 치료적 접근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통제력을 잃었던 것 때문에 너무 수치스럽죠. 그러고 나면 그리고 또 두렵죠. 다음에 또 겪을까 봐. 그러면 이제 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제약을 거는 거야. 제한이 생기는 거야. 밖에도 안 나가. 뭐 사람도 잘 안 만나. 대인관계도 다 문제가 생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어떠한 문제 양상을 알려야 돼요. 증상을 알려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부터 여기다 그치 나는 조금 답답해 하는 사람이니까 앞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이렇게 좀 써가지고 댕기면 근데 어쨌든 괴로운 건 네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 박사님 그러면 이 폐소공포증 왜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 도대체 왜? 아마 우리 은경 씨가 혹시 유전되는 거 아닐까요라는 이제 그 걱정 그리고 궁금증하고도 좀 어떻게 보면 연관되어 있는 지금 질문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딸을 본보미를 낳아보니까 진짜 그죠? 너무 똑같죠? 아까 얼굴이 깜짝 놀랐어요. 아빠랑 똑같아. 아니요, 저 닮았다고 그러면 애가 좀 안 좋아할 수 있으니까 엄마 왜? 닮았다고 좀 힘들어요. 아니, 여기는 엄마를 닮았는데 요 가운데는 뭐 어떻게 다행 중 불행입니까? 아니면 아니죠, 뭐, 좋죠. 그러니까 부모를 닮는다는 거 얼마나 좋은 건데요? 이게 다 DNA. 그러니까 DNA를 공유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불안이라는 거는 인간은 다 불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불안을 부여할 것인가는 또 개인의 어떠한 생물학적, 유전적, DNA적인 특성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한다고 보는 거죠. 약간 얘가 나를 닮아서 좀 겁도 많아요.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긴장을 많이 하고 불안이 좀 약간 높게 설정될 그러한 부분은 약간 담죠. 근데 그걸 담는다고 해서 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불안으로 진행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은경 씨는 그냥 원래 그냥 아주 기억하는 한 어릴 때부터 좀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위험한 건 잘 안 하고 좀 그랬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떠한 것이 탁 트리거가 되면 이게 탁 인생에서 버튼이 딱 눌러지면
본인의 어떤 그런 특성이 훨씬 더 증폭되고 강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폐쇄공포는 관련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릴 때 좁은 욕실에서 굉장히 많이 벌을 쓰거나 혼난 경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굉장히 좁은 곳에서 굉장히 뭔가 불편하거나 굉장히 와 이게 너무 뭐 위험하거나 불편하다고 느꼈던 경험이 뭐 있다든가 아니면 비행기를 탔는데 막 난기류를 경험을 해서 막 한번 심장이 덜커덕하고 굉장히 걱정을 한 적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비행기 타는 게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와 무관하게 어떨 수가 있냐면 원래 좀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좀 그런 사람인데 흔히 말하면 겁도 좀 많고 되게 안전해야 되고 이런 사람인데 아이를 딱 낳았어. 근데 얘를 낳고 보니까 세상 야 이거는 정말 내 인생에 내가 인간으로서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귀한 대상이 생겼네. 그러면 이 아이와 관련돼서 불안이 확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소중한 사람이 생기면서 이 불안이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좀 예민했어요. 아이를 낳고 좀 엄마들이 심하다 했을 게 우리가 뭐 세 살 때 뭐 이렇게 키즈카페 많이 가잖아요. 뭐 화장실 가고 싶다면은 밖에 화장실 때 키즈카페를 가든 백화점 가든 어디를 가 슈퍼를 가든 저는 여자아이다 보니까 그게 싫더라고요. 아직 자기가 이렇게 처신을 못하는 상태에서 공용 화장실 그럼 그냥 저는 집으로 일단 들어가요. 되게 예민했고 지금도 역시나 똑같은데 학교 가기 전날 아무리 늦은 시간이 되더라도 저는 입을 교복 머리핀 딱 세팅 놓고 세팅 빗, 로션, 양말, 가방 쭉 세팅이 되어 있어요. 봐, 폐쇄공포가 아니어도 이런 면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아 나한테 이런 면이 좀 있구나. 그래서 원래 그냥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았다면 꼼꼼한 사람을 살았을 거예요. 딱 정리정돈 잘하고 정확하고 꼼꼼한 사람을 살았을 텐데 너무 소중한 대상이 생긴 거야. 얘를 막 안전하게 지켜야 돼. 이러면서 첫 번째 제일 심하게 경험했던 게 혼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얘가 천방지축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얘를 혹시나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평소에 불안이 5 정도 불안을 느껴야 되면 은경 씨는 평소엔 7이었다면 그때 그 상황은 한 50. 50만큼 불안이 확 올라간 거죠. 그래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불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지. 근데 은경 씨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면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받을 법한데 어떻게 잘 받고 계세요? 치료를 적극적으로? 맞아요. 그게 또 제가 그 공황장애 중에 폐소공포증이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게 제가 그때 아이를 데리고 4살 때 여행 갔다 온 후에 서울에 있을 때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담을 조금 하고 약을 처방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우리가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은 요만큼 상처가 나도 병원이 아무리 뭐라도 가게 돼 있거든요. 아이 엄마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가 아프면은 그냥 좀 요거 맞고 임시방편 되면은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나를 위해서 제주도를 또 막상 오니까 요런 병원을 찾는다는 게 우리 집에서 한 시간 이상을 가야 되고 가서 치료를 받는데 한 두 시간 또 집에 오는데 한 시간 너무 많은 시간 네다섯 시간이 소요되는데 나를 위해서 굳이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런 저의 의지도 너무 약했던 것 같아요. 일단 곳곳에 좀 겁과 소심함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옛날 아이 낳기 전에도 좀 겁도 많고 그런 면도 있었고 이런 특성을 가진 분들은요 의사가 처방을 해줘요. 하나를 먹어라. 그러면 꼭 반알만 드세요. 꼭 반알만 드세요. 왜? 많이 먹게 될까봐. 이걸 미리 걱정한다니까. 아, 그 아니 그래서 배송 생길. 아니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니 처방대로 드시라고요. 그래도 아유 많이 먹게 될까봐 밥만 먹는데 그러니까 증상이 안 나. 안 나.
왜 우리 주변에 보면 치료 잘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과신. 내가 잘 알아. 뭐 의사들이 뭘 알아. 내가 더 잘 알지. 그리고 어떤 분은 아 내가 더 잘 치료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러죠. 두 번째는 너무 자기 방어 유형. 자기 방어. 왜냐하면 가서 무슨 소리를 듣게 될까 봐. 그래서 오히려 더 미루는 거죠.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제일 결과 들으러 갈 때 제일 떨려요. 네. 그리고 자기 방임. 근데 우리 윤경 씨 약간 그런 데는 자기 방임이라는 거는 나를 좀 내가 잘 챙겨야 되잖아요. 이거에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나를 위해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뭐 쓰는 건 뭐 이런단 말이에요. 마음은 이해되지만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폐쇄 공포나 공황이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훨씬 덜해진단 말이에요. 일단 50만큼 올라간 게 10 정도로 낮아지면 불안은 하나 내가 조절하거나 통제하거나 이 상황을 다루어낼 수 있을 정도로 낮아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성공적 경험이라고 하는 그게 많이 생겨야 이 증상으로 인해서 내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거를 많이 줄여서 결국 증상이 좀 있더라도 내가 일상생활에 내가 해야 할 일과 나의 안정감을 유지하고 사는 거 이게 치료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한테 어떤 영향이 가는지를 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대처하니까 알아야 배우니까 폐쇄 공포증 증상에 대한 대화를 이 가족이 어떻게 나누고 계신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숙제를 좀 제가 내드렸었죠. 예.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한번 먼저 보시죠. 부모아, 엄마 또 이상 반응 생겼을 땐 어떻게 하노? 부모님은? 응? 도와주지. 어떻게 도와줘? 말 안 하는 거. 아이고, 착해. 부모아, 이제는 할 수 있지, 봐봐. 들어가서 너 자리 알지? 응. 거기 가서 앉고 얌전히 앉아서 낼 때까지 말 건다, 안 건다? 안 건다. 안 건다. 아이가 본범이가 확실히 좀 알고 있네, 이거를. 아버지는 본범이 믿고 먼저 가 있는 거예요. 너를 챙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를 챙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는 누가 챙겨? 나. 어머. 너는 너 스스로 챙기고 엄마는? 나. 본범이가 어머. 챙기고. 엄청 원스러워. 여기 오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걱정 회의를 하고 왔다니까요. 근데 우리 그 본범이도 보면 그 최은경 씨 그 폐쇄공포증 증상 일어났을 때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4살. 그때는 본범이가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착석을 하려고 앉았다가 일본에서 올 때 비행기? 예, 아까 일단 아이한테 쓰러졌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때 처음 이런 걸 봤는데 그 4살짜리가 아직도 기원하는데 이렇게 등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한마디 안 걸고요. 어머머머. 울지도 않고? 그래서 그게 기억은 나요. 어머나. 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4살짜리인데. 근데 정말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기에도 좀 본범이가 정말 어른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낼 때까지 말 건다 안 건다? 안 건다. 안 건다. 우리 본범이가 평소에도 좀 어른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저보다 더 어른스러워. 많이 어른스러워. 아버지보다 더. 정말로. 아니 어떤데요? 그 저는 말이죠. 어렸을 때 이 아이를 혼낸 적이 왜 혼냈냐면은 인사를 제대로 못한다고 내가 좀 어디 혼냈어요. 학교 공부 못한다 이런 걸 가지고는 혼내지는 않고 인사 잘해야 돼.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해야 된다고. 그게 아버지를 욕먹이지 않는 거야. 어른들 보고 인사 잘하면은 가끔씩 용건도 줘. 이렇게 하면서 혼냈는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 더 어른스러운데 혼낼 이유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이가 혼내본 적이 그 서너 살 이후로는 없어요. 아, 인사교육 빼고는? 그 정도로 어른스러워요. 그냥 보면은 아이가 설날에 나 이렇게 아 맞아 맞아 할머니 설날, 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이렇게 그 세뱃돈을 받고 하잖아요. 그 아이들은 신나서 그럴 텐데 이렇게 오기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큰액스는 아니지만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이렇게 좀 용돈 드리면서 눈물을 좀 흘리기도 하고. 애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요? 애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용돈을 드린다. 아니 그걸 내가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란 게 그 이제 세배날 그죠? 세배하고 이제 이렇게 봤더니 뭐 하나 봤더니 혼자 이렇게 뭐 지갑에서 뭐를 혼자서 꼼지락꼼지락 하더니 이렇게 가지고 할머니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어머, 이렇게 어머, 주는 어머, 거야. 어머. 그래서 내가 봤더니 2만 원이더라고. 어머 큰 돈인데. 또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만약 꼼지락꼼지락 하더니 이번에는 할아버지 안 줬으니까. 어머나. 할아버지한테 가서 어머머. 이렇게 주는데 할아버지가 조금 아파요 지금. 아프신데 갑자기 할아버지도 어이가 없는지 웃더라고. 그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어머, 내가 그저 혼낼 이유가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혼내지를 않아요. 난 정말. 딸이 뭐 혼낼 이유가 없네. 얘가 보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아침에 빨리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단추도 잠가주고 양말도 신겨주고 빨리 이제 늦었으니까 해주고 싶으면 하면은 단추 하나 잠가도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엄마 아팠지? 이렇게 해줘요. 신발을 신겨줘도 그러고 오늘도 같은 경우인데 공항 오기 전에 저는 물이 꼭 필수예요. 왜냐면 약을 언제라도 먹어야 되니까 항상 생수병을 이렇게 사다 이렇게 빼게 넣는데 제가 보면은 이제 다시 뺏을까봐 자기 가방에 몰래 담더라고. 담아요 항상. 무거울까봐. 그리고 이제 그냥 지갑만 있으면 되니까 이제 한 개만 넣고 가 엄마 어깨 아파 이런 식으로 약간 하고 다 빼서 자기 거에 넣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거 보면은 참 아이 가방을 제가 뭐 들어봤더니 나도 무거워서 메기가 힘들더라고. 엄마 걸 다 자기가 챙겨서 넣으려고. 뭐 아이가 좋은 아이인 거죠. 어떤 면에서 좋으냐면 일단 공감 능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거잖아요. 아유 할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돈을 드리는 것도 이제 그런 마음인 거고 엄마가 무거울까 봐 또 이렇게 고무줄 하다 보면 고무줄이 이렇게 타이트하니까 엄마 손 아플까 봐 그렇긴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봄봄이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만약 그냥 훌륭한 아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애 자체는 그건 맞아요. 맞는데 아까 그 엄마의 그 폐쇄 공포증과 관련된 이 세 분의 이야기를 좀 보고 좀 사실 저는 좀 걱정되는 면이 있었어요. 네. 너는 누가 챙겨? 나. 너는 너 스스로 챙기고 엄마는? 나. 봄봄이가 챙기고. 물론 어떤 뜻인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가족이 굉장히 연대감이 좋고 세 분이 굉장히 서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하는 건 서로서로 돕자라는 건 좋은 의미에서 시작하신 거라는 걸 저도 너무 그 의도는 잘 알지만 저 대화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대화예요. 문제가 있는 거는 아는데 네네. 상황이 그러니까요. 네. 네. 왜냐면 이제 저는 그죠. 어쨌든 간에 네. 일적으로도 서울에도 와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네. 두 사람만 있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아이한테 신화해서. 좀 이렇게 좀 네가 좀 그렇죠. 좀 네. 챙겨야 된다라고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좀 그렇네요. 예. 이해하죠. 앞뒤 예. 상황은 이해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흔히 말하는 의젓하고 공감 능력이 좋고. 그건 걔의 장점인데요. 언제나 그걸로 모든 걸 다 보자기에 싸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봄봄이는 아이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어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잘 처리한다고 해서 어른의 역할을 아이한테 맡기시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아이한테 버거워요. 왜냐하면 얘는 비행기 탔을 때 사실 나름대로 즐거울 거예요. 주스도 한 잔 주고 사람들 구경도 하고 창밖 보면 구름도 보이고. 근데 결국 약간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자기가 어른인 부모인 엄마를 자기가 보살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비행기 탈 때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 아이는 비행기 여행이 그리 즐겁고 기쁜 기억으로 안 남아요. 언제나 내가 해야 되는 숙제가 많은데 그 숙제는 사실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숙제예요. 낼 때까지 말 건다 안 건다? 안 건다. 너를 챙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는 너 스스로 챙기고 엄마는? 나. 봄봄이가 챙기고. 그래서 봄봄이 같은 아이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아이들을 parental child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뭡니까? 부모 역할을 하는 아이.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를 돌보고 부모를 보호하고 부모를 챙기고 내가 뭔가 약한 부모를 챙겨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또 야 의젓하다 그러면 그게 또 나야. 봄봄 입장에서는 그게 나야. 그러면 어느 날 하기 싫어 이거 하는 건 나답지 않아. 그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그 틀을 씌우는 거니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때를 안 쓰겠네요. 네. 웬만하면 써요. 이런 아침에 깨울 때 애들 뭐 힘들다고 하는데 깨우면 일어나고. 아, 이거 벌떡 일어나요? 내가 깨워봤더니 세 번 딱 불면 일어나. 와. 우리 때 그죠? 학교 가기 싫어서 등짝마저 진짜. 5분만, 10분만 그리고 우리 때는 그죠? 뭐 세숫대 아들 놓고 한참 쳐다보다가 엄마 등짝이 맞아서 세수하고 그랬잖아. 맞아요. 얘는 봄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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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그래서 아니 근데 뭐 기상을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예,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나 봄봄이 마음 안에 가뜩이나 우리 엄마가 힘든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걸로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해서 우리 엄마가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네, 맞아요. 이게 그런 있는 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벗어내야 되는, 벗어 던져야 되는 정도의 무게라고 보는 거죠. 그건 좀 과한 거죠.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봄봄이가 아무것도 못하게 엄마를. 아니 그러면 이 부모와 된 아이? 그러니까 들었을 때는 뭔가 되게 철든 것 같고 막 부모를 막 잘 챙겨서 막 그러니까. 부모님을 엄청 막 효도하는 느낌인데 이게 좀 잘못되면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가장 핵심은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거기서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정서도 소통이.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서 해야 되는 역할과 그 위치에서 줘야 되는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뀌는 거는 구멍이 생겨요. 뭔가 가장 가까운 부모한테 어떨 때는 다리도 쭉 뻗어봤다가 힘든 건 쑥 얘기도 하고 도움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편안하게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엄마를 나는 케어해야 돼. 내가 오히려 엄마를 보호해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엄마를 힘들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이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수명을 주면 어떻게 이렇게? 너무 안 됐잖아요. 맞아. 그죠? 사람이 좀 이게 편안하게 살아야지. 우리 또 그 김현철 아빠는 어떤 면이 있으시냐면요. 굉장히 해결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아내하고도 그렇고 딸하고도 그렇고. 근데 뭐가 빠져 있냐면. 정서를 나누고 거기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가 많이 부족하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이가 잔디밭에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해결책을 늘 주는 아빠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괜찮아 일어나 씩씩해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거 넘어지지 않으면 못 배워 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걸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때 애들이 아파 할 때는 그래도 내가 넘어져서 좀 무서웠어요. 이 얘기거든요.
요거에 대한 정서적인 공감과 지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예. 애들이 어 아파 그러면 뭐 다쳤어 보다는 아예 넘어지니까 좀 무섭지. 어디 보자 네가 무서워서 좀 그러는구나. 당연히 그렇지 무섭지 넘어지면 이런 거 중간에 들어가줘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잔디밭에서 넘어지면 야 아버지는 군대 있을 때 낙떠러지듯이 멀쩡한데 일라 이러고 말이야. 낙떠는 누가? 네. 참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전의 방식이 불안은 감정이 일부잖아요. 정서이잖아요. 생각이 아니라 감정은 불안을 나눠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안을 먼저 나눠야 돼요. 그럼 애가 그때 너는 어때? 그러면 애들이 자기 감정을 얘기해요. 난 되게 무서웠어. 뭐가 무서웠어? 엄마 죽을까 봐. 아, 죽긴 해. 근데 넌 무서웠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런 폐쇄공포증 자체가 유전되진 않지만 불안은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옆에서 계속 불안을 어떻게 다루어내는지 옆에서 계속 보고 어떤 상황에서 불안이 얼마만큼 부여되는지를 옆에서 계속 보면서 학습된단 말이에요. 아, 그럼 선생님 불안을 네. 학습한다 그러면 네네. 그럼 봄봄이도 좀 불안도가 높다라고. 점점 원래는 안 높았던 아이인데 괜찮았던 아이인데 점점 높아지겠죠. 벌써 비행기 타면 챙겨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조그만 애가 무슨 괴나리 보침처럼 보부상처럼 다 지고 다녀야 돼. 그럼 그 준비한 것 하나만 빠지면 불안해지잖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지금 이제 봄봄이는 과연 지금 어떤 상태인가? 네. 들어봐야죠. 이제는 네. 정말 봄봄이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인 것 같습니다. 그치.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왜요? 엄마가 힘드니까요. 엄마가 맨날 막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막 여기 한쪽 어깨 막 아파하고 그래가지고 물 같은 건 있으면 제 가방에 몰래 넣어두는데 엄마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빼요. 엄마가 해야 될 얘기 아니에요? 왜 봄봄이 가방에 넣어? 왜냐면 저는 안 무겁고 엄마가 무거우면 좀 그래가지고. 마트 가거나 그럴 때는 막 카트 같은 거 제가 끌고 그래요. 엄마 손 아플까 봐 해서. 아이고. 어머. 안보미가 힘들지 않아? 네, 저는 괜찮아요. 6살? 뜰 때 어지러워 해가지고 승무원이랑 다 와가지고 약 먹었어요. 다 기억한다니까.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무서울 때 지켜주면 안 무섭잖아요. 어머. 같이 옆에 있어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줘요. 많이 못 챙겨줬을 때? 아이고. 아빠가 힘들 때 추운데 아빠가 교문에서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때 좀 싶었어요.
들어줘서 고맙고 사랑한다고. 왜 울러? 울라 그래.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우리 가족 죽지 않기? 우리 가족 죽지 않기? 엄마 아빠가 우주지. 어이구, 꼭 참. 올라 그래. 아니 근데 스님 참 그 저런 걸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래. 다 아이가 저렇게 아주 잘 키웠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진짜 저거 인터뷰할 땐 제가 저를 못 보겠어요. 작가님들에 해서 못 봤는데 그냥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네, 저는 가장 지금 기억에 남는 게요. 우리 봄봄이가 추운 날 아빠가 학교 앞에서 자기를 기다리는데 얼마나 손이 시렵겠냐. 그건 굉장히 이제 그 아빠의 입장과 아빠의 마음에 대한 공감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건데. 근데 보통은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손이 시려웠을 텐데요. 난 아빠의 사랑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맞거든요. 예. 근데 얘는 슬펐어요라고 표현하니까 뭔가 오히려 그거는 부모가 애가 장갑을 안 끼고 학교 앞에서 손이 꽁꽁 얼어가지고 호하는데 너무 안쓰럽고 그랬어요. 이게 어른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로 인해서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자기를 케어하고 사랑해주는 과정에서 부모가 조금이라도 힘들면 얘는 슬퍼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경향이 이거는 좀 예. 생각해보셔야 돼요. 너무 좋은 아이인데. 이제 맞아요. 그 엄마의 있어요. 어떤 지금 이제 폐쇄공포라는 예. 증상을 본보미는 훨씬 더 엄마가 많이 아프고 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본보미가 엄마 아빠 얘기하면서 울먹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 나이면은 저렇게 울으면 안 참거든요. 우잉 하고 막 그러는데 저 인터뷰가 그냥 10살 아이 같지가 않고 진짜로 무슨 부모님이 인터뷰하듯이 진짜로 박사님 얘기 듣고 나니까 마냥 어른스럽다고 칭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진짜로 두 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정확하게 알아야 방향을 잘 찾아간다라고 네.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이 상황은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되냐 하면 네. 봄봄이한테 네. 엄마는 폐쇄공포증이 있어. 근데 이거는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이 공포스러워. 근데 안 죽거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면 승무원이나 어른들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걸 네가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해줘야 돼요. 아하. 그리고 창피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사람이 있잖아.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낄 때는 아야 창피한 거 뭔가 없어. 원래 엄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해줬을 때 애들이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행기 타서 너는 즐겁게 가. 그다음에 이제 애가 물을 챙기면 얘가 무겁게 뭘 챙기니? 엄마 물 필요하잖아. 사면 되지. 비행기 타서 물 달라 그러면 돼. 걱정 마. 이렇게 해서 언제나 벌어진 상황에 합당하게 처리하는 거 애들이 보고 자라야 불안을 낮추고 사는데 이 세상의 모든 걸 어떻게 다 준비하고 삽니까? 내 앞에 있는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예. 이 나이 어린 아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또 표현을 해주면 훨씬 좋겠죠. 네. 야.